라지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다음 주에 좋은 소식들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사실은 저도 스트레스 받네요. 네, 이게 올라야 돼요. 네, 주가는 올라야 되는데, 네, 하락할 때는 사실 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을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될것 같고, 자, 23일 날 방송에서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꼭 이겨내시고 끝까지 가셔서 부를 쟁취하시자고요. 예, TQ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SQ를 자 55에서 요 S밴드 갈색이 위쪽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봉에서 봤습니다. 요건 90분 봉이었고 그래도 저는 거의 이제 SQ가 정상이니까 그죠? TQ가 바닥. 바닥이라는 건 이제 찐 바닥, 완전 바닥 이런 거 아니죠? 예, 이렇게 파동상 바닥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0분봉에서 상승 가능하다고 보니까 자, SQ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윗골이 길게 달았죠? 그런데 여기 요만큼 60달러까지 61달러 정도 되겠네요. 예, S 밴드의 상단 갈색선. 예, 2차 매도 라인이죠.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왔어요? 분홍색 라인 왔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유도 이전 보면 자 여기 윗골이 길게 달았죠? 여기도 어떻게 되나요? 네, 윗골이 길게 달고 예, 요 S 라인 갈색 근처에서 쭉 떨어졌죠. 예,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닿고 예, 쭉 내려왔고요. 근데 이제 내려왔다고 여기선 세게 내려왔죠. 예, 그만큼 이제 TQ가 반등한 구간이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 64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나요? 45까지. 근데 이것도 적게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예,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거고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거의 좀 내려올 때 됐습니다. SQ가 내려오면 반대로, 네, TQ가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 올라가시는 거에 올라가는 방향에 좀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분할 매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TQ가 여기. 자, 이렇게 하락했다가 사실은 더 내려갔죠. 20 라인까지 다. 그래서 제가 18까지 생각하시라는 게 저도 완벽히 맞출 수 없잖아요. 그건 늘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떨어질 거면 이거 반등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등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더 밀리겠죠. 예, 종가에 더 밀릴 건데 그래도 지금 또 반등으로 잡아줬어요. 21.34까지는 나타나줬고, SQ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55 라인에서 57까지 갔어요. 예, 55쯤에 그럼 지금 결국은 이제 55 라인 온 거잖아요. 그래서 위쪽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노이즈에 가까운 거고요. 예, 올라가서 이 위를 깨야지 올라가는 거죠. 예, 이 최고점을 깨고 위쪽으로 갔을 때 상승이지, 이 정도 오면 내려올 만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내일을, 월요일, 화요일을 잘 준비하셔서 반등 오면 예, 이번 주에, 다가오는 주에 좀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합뉴스 경제TV에 예, 박세익과 식사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내용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오건영 부부장님이시죠? 네, 이분은 저도 강의 듣지만 부러울 정도입니다. 정말 잘하시죠? 자, 이거 한번 꼭 보세요. 네, 위기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 네, 이 정도 인사이트 갖고 계신 두 분이 박세익 전무님도 예, 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하면 안 믿으시죠?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예측하기 힘든다는 거죠. 오건영 부부장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선진국, 미국 포함해서 선진국이 만만치 않다. 네. 그래서 다른 쪽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돈이 몰리게 될 시장은, 네, 답은 이 영상에 있으니까, 아래에다가 제가 붙여 놓을 테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QE의 역습이 이제 시작된 거니까, 우리 너무 한쪽만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겁내시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뭐 하자는 얘기예요? 대응하자고요, 대응. 제가 S스윙 말씀드리잖아요.
스윙을 반드시 이런 게 아니라 올라가면 스윙 안 해도 되죠. 근데 하락하면 여러분 방법 있으십니까? 여기서 추가 하락하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투자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건 하락하면 방법 없어요. 예, 매도 아니면 예, 팔고 떠나던가 아니면 인버스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권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 이런 생각으로 운용을 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보면 뭐예요? 예, 이분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고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이분은 지난번에 말했던 강영현 이사님 정말 똑똑한데 예, 말하는 거 들으면 섬뜩하죠. 제가 비관론자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비관론자 아닙니다. 저는 상승에 아직도 배팅하고 있습니다. 단지 컨트롤 할 뿐이에요. 많이 배팅하지 않고 현금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좋은 때를. 예, 그래서 떨어진다, 하락한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상담하는데 손해를 좀 많이 보신 저 시청자님이에요. 거의 뭐 6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2억 남으셨더라고요. 마이너스 4억이 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참 울림 있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당연히 이제 줍줍 하셨겠죠. 돈이 있으시니까 계속 줍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비관론자들 얘기를 정말 무시하셨대요. 무슨 소리냐, 올라간다.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아, 그때 비관론자들의 얘기를 조금만 귀 기울였으면 내가 더싼 가격에 살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이런 비관론을 받아들이셔라 이런 게 아니라 예, 참고하셔서 더싼 가격을 지금보다 더쌀 수도 있잖아요. 그 가격을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머니맵 예, 이것도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카카오에 10억 투자해서 반토막입니다.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굳이 반토막 내서 인내의 한계를 느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 그냥 사고 싶은 걸좀 참으시면 됩니다. 예, 저가 매수를 조금만 인내하시면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걸 인내해야 됩니까? 네, 손실을 인내해야죠. 자, 현재 중요한 건 마이너스가 나 있다고 해서 이 마이너스를 굳이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어차피 여기서 물을 더 타면 현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요새는 이제 아예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또 이게 또 바닥 근처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균형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산에 대한 균형 잡으시고 내 플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뉴스 보면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제 붕괴 시나리오 대비해야 예, 그다음에 팬데믹 이후 최악이다. 예, 뭐 이러라고 하십시오. 예, 미국만 나쁜 게 아니고 한국만 나쁜 게 아닙니다. 글로벌 침체 우려, 세계 증시 일제급락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답은 뭐다? 가만히 계시고 현금 확보하시고 원화채굴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일 열심히 해서. 그리고 또 주식 열심히 해서 버실 수 있는 만큼 버시는 겁니다. 자, 데이비드 드래먼 역발상 투자의 대가시죠. 자, 이분의 말씀 들으면 우리가 답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정치적 위기와 금융 위기는 투자자의 주식 매도를 부채질한다. 그러니까 팔면 안 된다고요. 지금은 절대 팔아서 되는 국면이 아닙니다. 팔려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전략적으로. 예, 반등했을 때 팔아서 떨어졌을 때더 좋은 자산 가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예, TQ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갔을 때 익절이든 손절이든 현금화한 다음에 떨어졌을 때 다시 사는 예, 스윙 매매를 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 위기가 왔을 때는 주가 하락을 뒷받침하는 이유들을 주의 깊게 분석하라. 자세히 따져보면 근거 없는 이유가 많다. 사실 지금도 뭐 인플레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우리 잘못 아니잖아요. 예, 근거가 제가 볼땐좀 정치적인 이유 이거죠. 이거랑 이건데 좀 개인은 너무 당하는 느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부터 잘 따져보셔야 돼요. 위험을 폭넓게 분산하라. 어느 종목군의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없을 만큼 폭락한 것 같아도 그 중에 지뢰가 숨어 있지 말라는 법은 없다. 자, 우리 자산에 위험이 폭넓게 분산되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청자님 계좌에. 그걸 꼭 점검하시고요.
가치 구명줄, 저퍼, 저PBR을 활용해서, 예, 가치 대비 싼걸 사야 돼요. 비싼 걸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주가가 폭락할수록 커지기 때문에 떨어질 땐다 같이 떨어지죠. 대신에 오를 때는, 예, 이런 것들이 훨씬 잘 오른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걸 사야 됩니다. TQ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위험을 폭넓게 분산하는 거를 지금은 좀 신경 쓰셔야 된다. 그러려면 현금을 당연히 보유하셔야 되고요. 예, 대체 자산들도 갖고 있으면 좋은데 우선 현금이라도 잘 챙겨 놓으셔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 주식을 사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정말 많이 회자되는 얘기인데, 자, 애석하게 안 맞은 때가 있죠. 이건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네. 나스닥 100입니다. 파란색. 그다음 빨간색 코스피고요. 네. 다우입니다. 지난번 보여드렸던 차트죠. 1999년도 10월이 고점인데요. 고점에 아무도 뭐 여기서만 샀을 리가 없죠. 물을 탔겠죠, 우리도. 그럼 한요 정도 볼까요? 3분의 2 정도 위치에서 10년 딱 지난 박스를 볼 때, 네. 나스닥 100은 원금이 왔습니다. 그쵸? 근데 코스피는 어떤가요? 코스피는 네,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다우는 원금 왔습니다. 자, 여러분 10년을 지나도 어느 시점에 사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샀으면 당연히 뭐가 됐을까요?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이 여기인지 여기인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력부터 폭락장 온다, 수많은 돈을 잃게 될 것이다. 뭐 버블 전문가 제레미 그랜썸, 그다음에 빅쇼트 마이클 버리도 계속 경고를 쏟아냈지만 우리는 예, 잘 듣지 않았죠. 예, 저는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갖고 예, 제 차트 S밴드를 통해서 매도도 거의 다 했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재정비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저도 큰 돈은 아니지만 네, 한 3일 만에 한300 이상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적게 없어진 걸 겁니다. 지금 그래도 2억, 1억 7천, 1억 8천, 예, 요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예, 요한 3일에 적어도 1천 정도 날라갔을 수 있어요. 갑자기 쭉 내려왔죠? 저는 원화책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요거는 달러책으로 했네요. 예, SQ로 21일부터만 계산했는데, 그 전까지 하니까 한 4, 50만 원 수익 되더라고요. 예, 폭락하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요거까지밖에 캡처가 안돼 있어서 자 큰돈은 아니겠죠. 이 12만 8천 원이 뭐 엄청난 돈이겠습니까? 여기에 비하면 조족지열인데 그래도 저는 수익을 내는 거를 중요시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수익이 난 거랑 안난건 다르지 않습니까? 300만 원이 없어졌어도 그중에 12만 8천 원은 복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국내 주식으로 예,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이틀은 휴일이에요. 그래서 실제 3일 동안 그래도 26만 2천 원 정도 예, 복구했습니다. 마이너스도 있어요. 같은 종목이더라도 떨어지면 손절해야죠. 그래서 다 번다는 게 아니라 예, 타이밍 매매를 또 저도 하니까 여기도 수익 나던 게 어때요? 떨어지니까 그날이라도 마이너스 나죠. 그러니까 손절을 빨리 한 거죠.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가만히 두고 기다린다고 내 돈을 지켜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개 합쳐서 뭐한 30, 8만 원? 40만 원 정도 3일에 방어를 했으면 이걸 제가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잃은 거죠, 저는. 마이너스 40을 더 잃었겠죠. 그리고 이걸 방어해냄으로써 뭐가 좀 살아났나요? 원금 훼손이 줄어들었죠. 예, 얘는 수익 내고서 원금은 보존했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주식 게임은 무조건 사는 게임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예, 현명하게 사셔야 되고요. 예, 스윙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PBR, 저PER, 예, 이런 저평가 주식들을 전략적으로 다싼 시장이잖아요. 그죠? 네. 예, 삼성전자도 싸진 시장이고,
뭐 만약에 반도체 소부장도 굉장히 싸진 시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밈주식보다는 빅테크도 있지만 또 빅테크에 못 들어가는 상당히 괜찮은 주식들. 요새 우버가 좀 뜨고 있더라고요. 예, 우버. 저도 2020년도에 이걸로 수익을 좀 냈었거든요. 근데 평가가 또 괜찮으면서 살짝 주가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 빅테크라고 보기에는 얜좀 약하잖아요. 하지만, 평가를 잘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또 투자하셔서 나중에 상승 때 충분히 상승을 챙겨가시는 그런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Q는 예, 이제 조금씩 사시면서 상승을 도모하시고, 우리 저 PBR, 저 PER, 예, 이런 종목들도 좀 같이 모아가시면 좋은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장일수록 더 머리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우리 리치님들 다 부자 되시는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